1991. Birds and people are living together in seemingly perfect harmony. Until one day, a young man catches fire. This is Phoenix.오, 뭐야. 공사장 전망이네. 아, 왜 눈앞에 비계가 있어. 아, 이시카와에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밖에 비 오나 보네요. 오늘, 해변도로 가기로 했는데, 비인가? 양산인가? 양산 같기도 하고, 또 우산 안 쓰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진 않네요. 여기 토요코인이라서 10시, 까지 이제 체크아웃을 해야 돼요. 예. 체크아웃 이제 10시부터 1시간 늦어질 때마다 1000엔이라서 빨리 준비하고 슬슬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구글맵 찍고 이동 준비를 하시죠. 이시카와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 그 카나자와 역이었나 이게?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 저 차가 딱 빠져주면은 전방에, 이야, 이렇게 생겼구나. 잘 나오고 있나? 네, 그래서 이제 토요코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해변도로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걱정되는 게 날씨가 흐려요. 아까 호텔 안에서 봤던 것처럼 비가 조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 우산 안 쓰고 다니는 거 보니까 그렇게까지 큰 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차에 우산 있고 어차피 뭐 차 타고 다닐 거라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뭐 오늘은 특별한 약속이 없어가지고 막 일정에 막 빡빡하게 이동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원래 오늘만큼은 좀 이시카와를 여행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일정을 넉넉하게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기왕 미호 고향인 이시카와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시카와 구경은 하고 가야지. 근데 오! BYD! 저거 타는 사람이 있네? 저 BYD가 지금 일본에서 팔리고 있는 몇 안 되는 중국차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아이오닉5의 경쟁 모델인데 일본에서는 약간 BYD랑 아이오닉5가 그 굳이 저걸 사야 되나 싶은 전기차 취급을 받고 있긴 해요. 좀 마음이 아프긴 하죠. 좌회전입니다. 근데 BYD를 어쨌든 중국에서 보긴, 아 중국이래, BYD를 여기 일본에서 보긴 봤네요. 그것도 뭐 도심도 아니고 이시카와에서. 전 뭐 도쿄나 오사카쯤 가야 BYD를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시카와에서 BYD를 타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네. 바닷가 쪽은 다행히 날씨가 좋네.
제 에어컨도 안 틀었어. 바닷바람이 막 기분 나쁘게 끈적이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선선한 게 좋네요. 에어컨이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달리면 아, 또 이시카와 특유의 도로 느낌이 나네요. 근데 칼국수 도로가 일본에도 있네. 아, 이거 그립 떨어지는 것들 되게 싫어하는데 이거. 바다다. 와, 바다다. 되게 짜증내고 화냈을 텐데, 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짜증을 내냐? 어제 방금 뭐 날아갔는데? 영수증 날아갔나 보네. 와, 시원해. 와, 너무 좋아. 와. 아니 이거 카메라에 감기나 지금 바다가? 우와. 이야. 네, 여기가 이제 노토반도입니다. 노토반도. 이제 올해 1월 1일에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큰 지진이 여기를 덮쳐가지고 피해가 정말 컸던 곳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8개월 만에 완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복구가 돼서 다시 관광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게 뭔가 일본이 이런 자연재해나 재난에 상당히 대응을 잘한다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아, 지금 사실 지금도 제가 이시카와를 달리고 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아요. 진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사실 하고 있긴 했어요. 근데 일본 도착하자마자 사실 지금 경제가 안 좋잖아요. 이렇게 여유롭게 여행 다니기에는 금전적 여유가 물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을 좀 아껴야 될 타이밍이긴 했는데 이거는 금전적으로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경험이기 때문에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고작 100만원 아끼겠다고 내가 이걸 안 왔다면 난 진짜 후회했을 거야. 비치 드라이브웨이 방금 봤어요? 비치 드라이브웨이 드디어 떴어.
떴어 떴어. 해변도로 드디어 떴어. 어 시리야마 시리야마 나 비치 드라이브웨이. 와 저거 저 카타카나를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 야 이게 진짜야? 바닷가 달리고 있는 게 지금? 야. 아, 네. 일단은 뭐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날씨도 더워서 일단 밥을 좀 먹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원래 이런 해변가에 있는 관광지들 식당은 막 바가지도 씌우고 평점이 안 좋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곳에 있는 식당들은 원래 구글 별점이 4점 이상이면 진짜 높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별점이 막 4.8 막 이런 집들이 막 있어. 어떻게 그렇게 높은 점수가 나오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바다를 달리는 게 되게 신기해 보이실 수 있는데 이곳 치리야마 해변도로는 일반 백사장에 비해서 밀도가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가 올라가도 절대로 모래가 빠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승용차는 물론이고 트럭이나 캠핑카 같은 무거운 차가 올라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해변도로가 전 세계에도 몇 개 없는데 일본에는 이거 딱 하나 있어요. 뉴질랜드인가 호주에도 하나가 있긴 한데 그거는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 365일 24시간 들어갈 수 있는 해변도로는 일본에 이거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변가를 달릴 수 있다는 게. 야, 아 참, 그리고 원래는 저쪽에 이렇게 간판에서 사진을 좀 오래 찍으려 그랬는데 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사진 찍으시려는 분들이 한 세 분, 네 분씩 자꾸 저를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해가지고 점심을 좀 일찍 먹고 다른 분들 점심 식사를 하실 때 사진도 찍고 그러려고 합니다. 야 진짜 야 미호 진짜 너 좋은 데 사는구나. 야 이런 데 사니 너? 이야 진짜 대박이다. Talk.
scared of your eyes, looking into my eyes, scared that I'll back out and hold my breath. Wake up one morning and see your face, I can feel it coming back, these shivers are every day. Whoa, I say it's over, I get out of bed and leave, yeah, just like that. I got the shivers. 네, 그렇게 해변도로를 쭉 달려서 이제 해변도로 끝에 있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저쪽 바닷가 쪽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대부분 술안주더라고요. 막 그 오징어구이나 뭐 이런 거 막 800엔, 900엔 이래가지고 역시 밥은 여기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로 왔습니다. 아, 하이, 한국 가라, 안녕하십니까. 아, 네, 수고. 아, 후산데 시모 후산 가라 시모세키 마데노 후네가 아리마스. 또 시모세키 가라 히메지. 또 히메지 가라 코코마데. 예, すごい. 아노 캐릭터의 ふるさと가 코코나노데. 아, そうなの? 하. 사진 좀 찍어 주세요. 하. 日本の韓国のナンバー出せれるんですか。あ、はい。あれが、なんだっけ、なんか世界の条約があるので、日本と韓国とヨーロパは、自分の国のナンバーで走っても大丈夫です。へえ、そうなんです。え、じゃあ日本から韓国に行ってほしいです。はいはいはい。ええ。俺、バイクも走れるんですか。あ、バイクかもっと多いです。あ、本当ですか。はい。 으쌰. 밥 먹으러 왔습니다. 네. 저기 차를 세워두니까 여기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것저것 설명하다 보니까 아 진짜 배고프다. 이제 뭐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어디 보자. 10시 또 레스토랑 11시부터. 뭐 시간은 뭐 벌써 됐네요. 뭐가 있으려나? 아 근데 진짜 배고프다. 해보자. 뭐 솥밥 같은 거. 정식 있네요. 정식 먹으면 되겠다. 소바도 있음. 콜드 소바. 그럼 정식에다가 소바 시켜서 먹습니다. 오늘은 좀 호화롭게 먹읍시다. 오케이. 여기 이렇게 치리야마 해변도로에 대한 역사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쇼와 47년 거의 우리나라 80년대 그쯤이죠. 그때는 진짜 유명한 관광지였나봐요. 약간 피서지. 그러다가 이제 점점 바다가 그때 간격이 줄었고, 이 정도까지 침식이 됐구나. 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 방파제를 만들어서 그 침식되는 걸 막고 이렇게 복원을 한 거군요. 이야, 진짜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복원을 한 거네. 근데 이렇게 해변 침식을 방지하고 이렇게 모래를 다시 쌓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으면은 이런 거 좀 우리나라 동해안에다가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동해안도 그 모래 침식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강원도에 있던 유명한 백사장들이 막 없어지고 있어서. 사천 해수욕장이었나? 저 어릴 때 되게 자주 가던 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 모래도 거의 뭐 다 없어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보니까 여기 원래는 요거 튀김 정식이랑 소바 먹으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뭐 이 메무츠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조개류가 좀 유명하나 봐요. 이시카와가. 하긴 뭐 바닷가니까 해산물이 유명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은 뭐 딥프라이는 우리 저기서 먹었잖아요. 가라토시장에서 먹었으니까 이번엔 좀 신선한 해산물로 먹도록 하죠. 그리고 면을 안 먹었구나. 일본 와가지고 라멘은 먹었네. 라면은 먹었는데 이게 있네. 라면 세트 미리 있네. 아 이거 딱이네요. 이거에다가 단품 같은 거 하나 추가하면 될 것 같네요. 오징어 튀김 있네. 오징어 튀김 하나 시키는 걸로 합시다. 딱 좋아. 이렇게 메뉴 정상적으로 주문했고
야. 야, 이건 뭐 말이 안 나오네. 자리가. 요거 되게 기대된다. 어떻게 열어야 되냐? 오, 야, 이거, 오, 야, 이거 조개 냄새 장난 아닌데? 야, 와, 대박. 개 맛있겠다. 아,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일단 밥보다 경치가 멋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또 사진하고 영상 많이 찍으러 가볼까요?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아쉽잖아. 아, 그리고 자꾸 눈물이 나와. 여기까지 오니까. 아, 여기 왔다는 그 현실이 좀 믿기지 않기도 하고. 야, 좋네. 달리러 갑시다. 아, 이거 완전 머리가 완전 떡이 됐어. 바닷바람이라 가지고. 이렇게 미호의 고향인 이시카와에 있는 해변으로 한번 달려봤습니다. 아,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 제가 이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를 좋아한 게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니까 거진 10년 됐죠. 거진 10년 됐고, 이타샤라는 거를 한 것도 2016년인가 17년에 그때 바이크 사면서 이탄샤를 했으니까 꽤 오래됐네. 거지나 8년 전 이야기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 차를 사고 이타샤를 한 게 이제 이 차를 21년 12월에 샀고 22년 6월에 이타샤를 했구나. 그때 이타샤를 했으니까 이제 거의 2년 됐거든요. 2년 만에, 짧게는 2년이고 길게는 9년 만에 이제 사실상 꿈을 이룬 거네. 아,
그냥 좋네. 저는 이제 산마루님이 알려주신 하부 세차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 모래를 좀 씻어내고 요 소금기도 씻어내야 되니까 차에 안 좋거든요. 특히나 이 시대 차에는. 어쨌든 저희가 여기 11시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3시 돼가고 있으니까 4시간 정도 여기 있었잖아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는데 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을 위해서 춘천에서부터 1200km를 달려온 거잖아요. 뭐 배 타고 이동한 거리까지 포함하면 한 1400km인데 이 4시간이라는 짧은 순간을 위해서 1400km라는 거리를 달려올 만한 가치가 있는가? 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당당하게 예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에 남을 4시간이었어요. 어디 보자. 약 60초간 스타트. 오 대박, 이게 공짜야? 대박. 와, 야, 그냥 새 차인데? 야, 대박이네. 이 정도면 충분할지도. 생각보다 수압이 세네. 괜찮은데? 야, 앞쪽도 좀 해야겠다. 끝. 오. 아니 진짜 깔끔하게 되네. 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거는 뭐 한 번 더 하면 되겠지 뭐. 자, 원래는 오늘 이시카와에서 오카야마까지 국도로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뭐 중간에 국도로 가다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오사카에서 멈춰가지고 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오봉 기간이라서 오사카 쪽에 숙소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오카야마까지 간다고 한들 국도로 절대 오늘 안에 도착 못할 것 같기도 해서 결국에는 지금 얼마 있지? 지금 1만, 2만, 3만, 4만 4만 2천엔 있습니다. 뭐 숙소비나 뭐 식비를 많이 아꼈기 때문에 생각보다 선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갖고 온 예산에 비해서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딱 여행 중간이거든요. 이시카와가 이제 중간 기착지였으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통 크게 고속도로를 타기로 했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나 뭐야 이거? 뭐야? 야 나 에어컨에서 김 나와. 아니 밖이 얼마나 더운 거야? 아니면 안이 이상한 거야? 뭐야 이거 습도가 높은 건가? 아, 아니 나 문과 뇌에 갑자기 문제부기 시작했어. 오 이게 바로 옛날 차 에어컨. 오. 6시간 30분 후. 네, 지금 시가현에 있는 쿠로마루 PA라는 곳까지 왔는데요. 이시카와에서 거의 논스톱으로 달려가지고 지금 248km 나왔으니까 사실상 200km를 논스톱으로 쭉 달린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아까 도착 예정 시간이 9시 50 몇 분이었는데 지금 10시 53분이야 도착 예정 시간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교토 쪽에서 지금 길이 미친듯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계획을 바꿔야 되나 지금. 아니 오면서도 사실 계속 제가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계획을 계속 막 바꾸려고 그랬어요. 이거 오늘 오카야마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아씨 오사카에서 멈춰야 되나 중간에 서야 되나. 원래 일정대로는 오사카에서 멈추는 게 맞긴 맞아요. 원래 오카야마까지 가는 게 조금 욕심이긴 해. 왜냐면 오늘 이시카와에서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 400km씩 달리다가 오늘은 이제 이시카와에서 시간을 많이 써서 200km만 달려가지고 오사카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욕심 조금 부려서 그래도 오카야마까지는 갈 수 있겠지? 하고 했던 건데 지금 교토가 이 꼬라지로 막히고 있으니까 아 이거 좀 계획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적어도 지금 오사카까지는 가야지 뭐 숙소를 구할 텐데 여기서 막혀버리면은 여기 중간에 시가현일 거란 말이에요? 구사츠시 류조 이 주변은 전부 뭐 숙소가 있을만한 도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구사츠시? 근데 여기서부터 막히니까 아씨 이쪽 근방에 숙소를 구하는 게 맞나? 일단 이거 오사카까지 가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일단 여기서 밥 좀 먹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쩌다 보니까 해 질 때까지 달렸네. 일단 밥부터 좀 먹읍시다. 아 너무 배고프다. 간만에 갑치동 주문했습니다. 네. 조금만은 휴게소 치고는 있을 건 다 있네. 저 편의점도 있어서 편의점에서 좀 뭔가 좀 사고 가려고요. 가츠 동을 시킨 줄 알았는데 가츠 나베를 시켰었네. 네,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8시 15분이라서 이 시간에 오카야마까지 가는 거는 100% 무리고 가봤자 새벽 1시, 2시 넘을 거예요. 그래서 오카야마까지 가는 건 100% 무리고 그리고 오사카를 가봤자 오사카가 지금 숙소가 저렴한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괜히 무리하지 말고 여기가 지금 시가현이거든요. 시가현 쿠사츠시에 좀 저렴한 숙소가 있어가지고 주차장도 또 무료야. 거기 가서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히로시마까지 가는 걸로 합시다.
뭐 왜 굳이 여기에 대형 거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정도면은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급하게 찾아온 호텔 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근데 제가 이번 일본 로드트립 다니면서 다닌 동네 중에 튜닝카가 제일 많았습니다. 이 조그만 동네. 대체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까 저 차 주차하는데 제 뒤에서 빨간색 86이 굉장히 하드 튜닝이 된 차량이었는데 저랑 똑같이 주차자리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일단 여기 호텔 지배인님이 저 주차장 꽉 차면은 저쪽 그 옆쪽에 있는 그 주차장을 안내해 주시던데 거기가 이제 그 호텔 주차장이 아니라 그 호텔 옆에 있는 빵집에 오 뭐야?